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항상 돈이 될수 있는 땅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전철, 또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자, 이런 지역을 집중 분석해서 투자하라고 몇번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 대동맥을 차지했던 도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이 경부 고속도로가 대동맥 경화증에 걸려서 정부에서는 제2 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 서울 고속도로. 자, 이 도로를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서울 간이 고속도로는 최근에 포천 구리까지 연결된다고 해서 이름을 포천 구리 서울 세종 고속도로. 그래서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 신문에 나왔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 최대 수혜지는 용인 안성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용인과 안성을 집중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종서울고속도로에서 무엇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이냐? 자, 그런 내용.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냐?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은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주변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용인과 안성 주변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제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속도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세종 고속도로 최대 수혜지는 용인 안성이고요. 지금 거기 인터체인지가 용인 쪽에 모현 IC, 원삼 인터체인지. 원삼 인터체인지는 SK 하이닉스 135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 공장이 옆에 있는 원삼 IC. 자, 그다음에 밑으로 쭉좀 내려오면은 이제 안성시의 고산면이라고 했죠. 그 고산 저수지 일대가 대한민국 최대의 휴게소,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휴게소 만든다고 해서 스마트 휴게소죠. 자, 그쪽 주변 지역 또 그쪽은 이제 고삼 저수지 중심으로 해서 안성시가 야심차게 관광 특구 개발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동안성 나들목이라고 하는 인터체인지 자, 요런 쪽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요. 자, 서울과 세종 129km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 건설 모습이 TV에 나온 화면을 포착을 해서 70분 세월권 세종까지는 2025년이 완공이 되고요. 안성까지는 2022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 완공 시점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떠한 부동산 투자의 가격 상승 3단계설에 보면은 정보를 발표할 때 한번 오르고요. 두 번째, ING, 진행 중일 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3단계에 있어서는 완성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는 여기 위에 보면 2025년 개통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것은 세종까지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안성까지거든요. 그러면 용인, 안성, 서울까지는 언제냐? 2022년.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22년에 포천, 구리, 서울, 바로 안성까지 이런 6차선이 이제 완공이 돼. 여기는 국가적인 정책 사업 중에서도 도로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가의 시급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100% 2022년도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서울 세종까지 총 거리는 129km고 왕복 6차로 고속도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도면이 또 나오네요. 자, 요걸 한번 잘 보세요. 포곡. 포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리에서부터, 여기 위에 가면 이제 포천이죠. 이런 고속도로, 이제 원삼 IC 가칭이 나오는데, 아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바로 요 도로가 나오네요. 자, 요 도로를 한번 잘 보시면은, 자, 구리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용인 단계입니다. 용인에서 안산까지. 자, 이게 1단계예요. 1단계인데, 총 우리 129km의 그 도로 가운데서 서울 안성까지가 바로 71km잖아요. 그 71km 요 구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두시아들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길 잘 보시면은 안성까지 71km. 자, 그 다음에 안성에 또 세종까지예요. 그래서 이 안성에 세종까지는 잘 보시면은 58km. 그래서 서울에서 안성까지 1단계는 2016년에 착공,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성에서 세종, 2020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완공인데, 자, 뉴스를 다시 또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2020년 개통 예정이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고, 자, 우리 잘 보십시오. 서울에서 연결되는 도로,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던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부고속도로가 밀리니까 우측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중부고속도로를 만들었어. 이 중부고속도로도 어떻게 해요?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가운데를 뚫고 갈수 있는 포천 구리에서부터 서울을 연결해서 요 광주를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안성까지, 그다음에 세종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서울 안성 구간은 2022년 72km를 개통할 예정이니까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자, 이게 또 다른 표면으로 나오네요. 자, 보시면은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자, 여기, 1단계 72km, 2단계 66km. 자, 서울에서 안성. 1단계죠. 안성에서 세종. 그래서 안성까지는 2022년, 세종까지는 2025년. 그래서 좀더 빠르게 진행한다는 그런 지금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면에 나와 있는 빨간 선으로 쭉 나와 있는 것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세종 서울 간 그런 고속도로의 사업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혼잡 구간이 우리나라 지금 경부고속도로 잘 아시잖아요. 혼잡 구간이 60%가 감소가 되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사회적 편익이 연간 8,400억, 아, 막대한 양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6만 6천 명, 생산 유발이 11조 원에 해당이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왕복 기간, 소요 시간이 단축되면서 서울에서 세종까지 불과 70분대로 달려갈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 연계 강화로 균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는 바로 스마트 고속도로입니다. ICT와 융복합이고요.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고,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도로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내용이 세종 서울까지 129km, 광주 성남 IC, 오포 IC, 모현 IC, 원삼 IC, 그 다음에 안성에 있는 바로 동안성 IC, 바로 그 위에 여기에 휴게소가 있는 고속도로 고삼 휴게소 또는 바우더기 휴게소라고는 이 주변 여러분들께서 잘 분석하시고 제 강연 내용도 잘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고속도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노란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 서울 간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여기 원삼 IC가 있고요. 이게 영동고속도로네요. 영동고속도로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용인 인터체인지가 있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천 쪽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제 뭐냐?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가 뚫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있는 양지 인터체인지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탄 신도시 쪽이 이제 경부 고속도로. 자, 이쪽이 중부 고속도로가 별도로 있죠. 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좀 참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그 행정 중심, 경제 중심을 잇는 스마트 하이웨이, 바로 이게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인데, 정부는 경제 중심, 행정 중심 세종을 직접 연결한 상징성을 구해서 이번에 사업 방식 전환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약 10만 대 대규모의 교통량을 처리해야 하는 국토간선 도로망 세종 서울 고속도로, 국가의 상징성에 걸맞게 첨단 정보 통신 기술 ICT가 융합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는 행정 중심이고 서울은 경제 중심으로서 여기에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가 7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우리 고속도로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재정 사업 전환과 조기 개통 확정으로 인해서 더 빨리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우리 국민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참조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세종서울고속도로 개통 1년 6개월이 빨라진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세종서울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전환 결정으로 개통 시기를 1년 6개월 앞당겨서 2024년 6월 조기 완공이 가능하다. 이건 세종에서 안성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용인 안성까지는 2022년까지 완공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도 참조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리에서 용인, 용인에서 안성. 저는 용인에서 안성 이 구간을 저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거 내용 여러분들이 참조적으로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 화이웨이. 제가 스마트 고속도로라고 했는데, 그럼 스마트 화이웨이가 도대체 뭐냐? 자, 여기는 이런 고속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곳곳에 우리 세종서울간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자동차 이런 첨단 그런 그 통신 시스템이 되면서 인공위성으로 해서 교통종합정보화센터가 있으면서 정보 수집 분석을 하고요.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고속도로 모습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재난을 대비한다든지 첨단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첨단 교량 관리, 또는 수명 길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교량.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지능형 차량과의 그런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러한 새로운 스마트 하이웨이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세종 서울 고속도로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또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PPT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것은 더 채워나가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도 김영삼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세종 서울 고속도로를 집중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영삼 박사의 항상 그런 동영상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